네, 오늘 교회 오시느라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작된 프랑스의 총파업으로 인해 땅의 길이 막혔고 하늘길도 일부가 막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편안에,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내일이 지난 10일에도 파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될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소식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한 성도가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도로가 다 막히고, 그래서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일찍 교회를 향해 출발했다고 하죠. 2박 3일을 갔다고 합니다. 2박 3일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2박 3일을 돌아왔대요. 오늘 교회에 오는 걸음이 비록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 불편함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이런 불편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더 크게 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 신앙인의 위치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2년 전에 한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노래 제목이 그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지은 이유는 우리 주변에 어수선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어수선한 일들 때문에 크리스마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크리스마스만은 우리가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의미로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노래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힘들었죠? 올해 돌아보면 어쩜 그렇게도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오늘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저는 이 노래를 듣고서 제목이 너무 잘못됐다. 윤종신 씨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목을 너무 잘못 붙였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을 볼 때 이 제목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노래는 학원절에 가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서로 위로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이런 가사 내용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늘 크리스마스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총파업도 있고 또
또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어둡고 힘든 우리의 인생 길에 우리가 이날만은 서로 위로하며 보내자 이런 의미로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하자 이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위로, 우리의 격려, 우리가 주는 선물 정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날을 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이 주는 선물과 인간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선물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일이 없이는 이 세상이 바뀔 수 없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했고 앞으로도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앞으로의 세상에 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대가 흘러도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의 문제의 성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늘 수고와 슬픔, 고통과 절망,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탄절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실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구원, 우리를 위한 그 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일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분께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라.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이유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하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나를 구원하십니까? 무엇 하시려고요?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서 경배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풍요의 땅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후세들에게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죽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신명기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 생활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파리 생활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창조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자,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 아기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할까요?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누워있는 이유는 그 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여 내게로 오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수단과 강구를 멈추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경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의 목적은 우리 모든 무릎을 그분께 꿇는 데 있습니다. 한설교가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울사도의 요지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은 인정의 행위이며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가 주님이 되시니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분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높이 섰기 때문에, 온 우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경배합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그가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를 높이셨다. 11절 말씀을 더 주목해 보면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이방 종교들과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을 때,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사용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따로 구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십자가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닌 주로 시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이렇게 읽는 대신에 주라고 읽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가신 거죠.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세계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목적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께 삶 전체를 드리고 그분을 시인하며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분께 무릎 꿇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께 무릎 꿇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릎 꿇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 명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때를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을 향하여 시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기에 오셨습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시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 그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큼 복잡하고 암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비참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외쳤고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권세는 너무너무 커서 그들은 영적으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마음껏 경배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크리스마스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께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분주한 연말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드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